저는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리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서소영이라고 합니다. 주변 환경에서 우연히 들을 수 있는 소리나 소음, 사람의 목소리 등을 하나의 사물처럼 사용하며 새로운 관념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운드 설치 작업을 합니다. 그 목적인데, 그러면 여기 안에서 많은 변화들을 줄게.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저 개인의 청각적 경험, 사물을 인식하는 관점,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작품 구상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존재하는 소리라는 의미가 누군가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소리로 흘러버릴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리들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기작과 최근작 사이의 변화로서는 주로 소리가 사이트 스페시픽의 요소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서는 사회적 이슈나 주제의식이 드러난 작업들이 주로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운드를 축으로 사물과 공간과의 관계를 낯설게 하는 표현 방식은 꾸준히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향 레지던시 입주 기간 동안 한 개인의 소리 경험을 기록하는 방식을 연구하여 이미 사라지고 휘발된 소리들을 소리 자체의 기록을 넘어 하나의 소리가 연결된 다른 감각과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청각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